안녕하세요. 좋았어요.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들기 유튜브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한번 쫙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전 여기서 대부분의 기획과 촬영을 진행합니다. 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요. 자, 먼저 전반적인 영상 제작은 첫 번째, 깨끗한 촬영 환경 준비, 두 번째, 조명 세팅, 세 번째, 카메라로 촬영, 네 번째, 컴퓨터로 편집, 이렇게 총 4단계가 걸립니다. 1단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넓고 청결한 책상입니다. 저는 원래 카페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라서 방에 제대로 된 책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촬영 환경을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넓은 책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만큼 책상은 중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광고 들어가는데 듣기 싫으신 분들은 1분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도 들어봐. 그래서 이 책상은 무엇이냐, 같이 조속과를 졸업한 제 대학 친구가 어느덧 어엿한 사회초년생이 되어 유튜버가 된 저에게 자기가 개발에 참여해서 제품 홍보를 부탁한 책상입니다. 애드온 컴퓨터 책상. 친구야, 듣고 있니? 진짜 마음이 웅장해진다. 그럼 지금부터 제품이 허접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구 조립이 두렵지 않다. 조립시간 단돈 20분. 저 혼자 조립한 건데 딱 17분 걸렸습니다. 아, 정말 쾌적하다. 연장 상판이 있어서 폭 넓고 와이드한 크기, 보강바가 두 개나 달려 있어서 책상에서 뛰어다녀도 안심할 수 있는 내구성. 사실 저희 엄마가 책상 보자마자 다리가 너무 얇은데? 그럼 잘 흔들려. 너무 파이야. 이러셨는데 한번 흔들어 보시더니 보기보다 제법 튼튼하네? 라는 감상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기 싫은 컴퓨터 전선들은 이렇게 모은 다음에 책상 아래쪽에 멀티탭을 붙여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멀티탭을 붙일 때 이런 겔 타입 테이프가 가장 접착력이 좋은데요. 근데 이게 단점이 여름만 되면 습해서 그런지 자꾸 떨어져. 근데 이 책상은 이렇게 거치대가 있어서 진심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추가 금액은 있는 항목이라 막 하세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선만 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다 덮어놓고 살아는 아니고요. 뭔가 책상에서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나 책상 위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영상 제작자분들께 이 애드온 컴퓨터 책상을 추천드립니다. 폭이 넓은 게 최고 장점이에요. 후, 여기까지 광고했습니다. 친구야, 마음에 드니? 언니가 이 정도야. 이제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 두 번째, 조명을 준비해줍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파파 LED 와이드 스탠드입니다. 요렇게 저렇게 고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숙여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 변환뿐만 아니라 5단계의 빛 조절과 4단계의 빛 색상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조명 추천?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쏴주면서 촬영을 진행해줍니다. 세 번째, 카메라로 촬영입니다. 제가 쓰는 카메라는 총 두 종류인데요. 소니 DSLR이랑 아이폰 기본 카메라입니다. 우선 메인으로 쓰는 카메라는 소니 A6400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틸트가 돼요. 그래서 혼자 촬영할 때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렌즈는 지금 보시면 18에서 135라고 되어 있죠? 이 발은 조금 멀리 있는 피사체를 좀 당겨서 찍을 수 있다는 망원 기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디에 요 렌즈를 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는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러리스 카메라인 소니를 골랐습니다. 소니로 촬영하기 힘들다 싶은 것들은 아이폰 XR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회수 100만 넘은 돌조각 이걸로 찍었어요. 네 번째, 컴퓨터로 편집입니다. 제가 편집하는 툴은 총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료 어플인 블로우입니다.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을 이 블로우로 컷 편집을 한 후 아이폰 기본 어플 중 하나인 가라지밴드로 나레이션 모드를 만든 후 목소리를 직접 녹음을 해서 블로우에서 편집을 해주는 겁니다. 그 돌조각 영상도 오직 핸드폰만으로 편집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타임테이블이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 편집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핸드폰 어플에 한계를 느껴서 유튜브 보면서 독학으로 파이널 컷 프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컷 편집을 해주시고 노트북 앞에 휴지 하나, 그 안에 꼬리빗 하나 넣어주시고 네이버 워타 스튜디오에서 9,900원에 산 핀 마이크를 높이 조절해주시면 좋았어요. 나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빙을 넣어줍니다. 아직 오디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아주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영상 설계도는 이런 느낌입니다. 독학이라서 이게 맞는진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컷 편집, 더빙 단계가 끝났다면 저기 보이는 브루 어플을 사용해서 자막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BGM은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무료 음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BGM을 제공한 유튜브 채널에서 노래를 다운받습니다. 출처 남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료 음악 사이트인 에피데믹 사운드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총 4단계. 1번 깨끗한 촬영 환경 준비, 2번 조명 세팅, 3번 카메라로 촬영, 마지막 편집 과정. 이렇게 4단계를 지켜서 영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 진짜 쉽긴 개뿔이 매주 죽을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야 너도 유튜버 할 수 있어. 근데 워라벨은 좀 포기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일 줄 알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예전에 이렇게 최종 완성본을 로봇 청소기 위에서 찍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로봇 청소기는 아니고 인터넷에 촬영용 턴테이블 검색하시면 피규어용이든 액세서리 올려놓고 전시하는용이든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룸에딧에서 저와 함께 이벤트 하나를 열어주셨는데요. 룸에딧 사이트에서 컴퓨터 책상을 구매하신 후 이벤트 폼을 작성해주시면 추첨으로 사은품을 드리니까 댓글과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안녕!